여러분, 언제까지 공무원 국어 어렵다고 고민만 하실 건가요? 알고 보면 공무원 국어 반전 매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믿고 따라오면 국어 끝! 유승범이 그 매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국어만 국어지 공무원 국어는 또 뭐야?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.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국어와 비슷하지만 출제 비중과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.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죠. 그래서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국어와 다르게 공부해야 합니다. 강의부터 교재, 수업 자료까지 싹 100% 공무원 맞춤형 공무원 국어 단독반을 만들었습니다. 역대 공무원 기출문제를 분석해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아웃.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내용만을 선별한 후 공무원 출제 유형에 맞춘 6,300개 이상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공무원 국어는 한순간에 고득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죠. 1점 차이로 합격이 결정되는 그 순간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많은 문제를 풀어본 학생일 겁니다. 저는 좋은 강의만큼 수험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공부하다 모르는 질문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때론 힘든 수험생활을 공유하며 응원과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소통의 창을 운영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절실함을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공무원 국어 어렵다? 아니 쉽다. 여러분은 합격 의지만 가지고 와주세요.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공무원 국어 반전 매력은 쉽다라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겁니다. 공무원을 가장 공무원답게 오늘부터 와우군!